가슴이 답답하네요. 응? 어째 이렇게 고지식하셔, 선생님? 아주 콩난데 콩나고 아주 판난데 판나네? 엄마가 엄청 시집살이 컸어. 엄청 애먹어 컸어. 신랑이 아니라 시아버지요. 응? 어? 아, 이게 속이 썩으러 문드러졌는데, 엄마는? 겉에만 웃고 앉아있고? 예? 선생님! 네. 마누라 잡아주셔. 지 자식 잡지 말고 좀. 응? 왜 이렇게 지 자식 잡어? 응? 사장님은 그냥 굳이시키하고 하고 싶은 날다 하시면서. 짠돌이는 엄청 짠돌이네. 아주 짠돌이라 그냥 아주 자린고비 이런 저리 가라야네, 그냥. 아이고. 참, 당신 먹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저 가시네? 아이고, 천불나. 엄마는 그러니 얼마나 저 같겠어. 아주 눈물나게 아주 엄마는 아주 속이 썩어 문드러져. 그래도 용타,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세상에 이 자식들 다 키워서. 갈 뻔했어요. 응. 자식 보고 못 갔잖아, 어떡하지. 응? 자식 보고 못 갔지, 뭐, 신랑 보고 저 가진 않았어. 톡하에서 아저씨 보고 살진 않았어. 응? 신랑 무적이 자식들 보고 살았지. 아이고, 참. 이런데나 와야 좀 야단 맞지. 뭐, 돋불 장군이라, 뭐, 누가 뭐라 그러면 퍽퍽 소리 지르고 내가 잘났네. 그렇게 소리 지르시네. 그지? 사장님. 엄마, 울고 싶으면 울어. 그냥 시큰 울어. 내가 할 말부터 다 해드릴게. 어? 아유, 참.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속이 썩으러 문드러졌겠어. 응? 그렇다고 뭐 떵떵대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죠? 건물이 몇개 돼? 응? 일단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뭘좀 해야 되나 지금. 저렇게 할아버지 몸 관리도 안 하고 저렇게 할아버지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 자기 몸 관리를 해야지 좀 머리 들어가도 당당하지. 지금 사장님은 지금 70 먹은 할아버지 같아, 할머니 같아. 70 먹은 진짜 80 먹은 할아버지 같아. 몸 관리를 해야지, 뭐, 몸이 튼튼해서, 뭐, 일도 막 하고 그러지. 지리케 하고, 뭐, 어딜 가? 잡느니 마누라만 잡구만. 어? 먹는 것도 까다롭구만. 그렇게 하고는 어디 가? 어디 들어가기를 바래? 그래서 뭐라도 좀 하긴 할 가게는 같은데, 경비 자리밖에 서 있어? 이거는 지금, 이 사람도 그냥, 내가 노니까는. 힘들어! 웬만하면 적당한데 들어가셔, 그냥. 근데 까다로워, 아저씨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좀 까탈스럽네. 요새는 돈 주는 갑이고, 의리요. 뭐, 까다롭게 하지 마셔. 그래서 출장을 어떻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좀 해야 꽃피는 3, 되나? 4월에 들어가겠어요. 출장을? 직장, 뭐, 경비 자리 같으라도 꽃피는 3, 4월에 들어가고 있어.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근데, 선생님, 조금만 수 틀리면 또 싸우고 나오지 말고 그 승질에 푸룩한 승질이 있거든. 응? 어디 가서 진득하게 있지도 못해야, 톡방에서. 그렇잖아. 누구 했지? 사람들 했지? 좋은 말만 들 수는 없어. 선생님은 고지식하고 좋은 말만 들라 그러잖아. 나쁜 말 듣기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싫어하잖아. 약간 먹었는데 앞으로 뭐 먹고 살아, 뭐해 먹고 살아야 될지 그냥. 뭐 먹고 살아? 죽으라고 일해야지, 뭘. 노가라도 해야지, 뭘. 너는 어떻게 살 건지 앞으로도. 뭘 어떻게 살아? 그래도 마누라가 저렇게 젊어갖고, 그래도 마누라는 도망가고 그냥 살겠어, 내 옆에서? 애다 키워놨는데 억울하지? 이렇게 도망가게 생겼어? 에이. 그러니까 마누라지, 잘해. 구박하지 말고. 내가 밥벌이 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가 그냥 3, 4월에, 꽃피는 3, 4월, 5월 달 안에, 뭐, 경비 자리라도 좀 알아보셔. 그러면 되겠다. 진작 아저씨가 자격증 같은 거 따놨어야 되는 거야. 내 자격증이 없어 그러다니까 예, 네, 자격증 없어서. 뭐 하셨어? 자격증 없어서. 제가 가르치는 거였어요. 갈치는 거 하셨어? 갈치는 거 하셔도 자격증을 땄어야지. 애들 가르치는 거 해가지고 강산으로 됐어요. 응? 강산으로. 그니까, 강산으로는 그것도 한때요. 그만 그냥 수십 년 그거 말하다가 나오니까 뭐 자격증 하나도 없어. 자격증 그니까 하나 있는 그 거는 중간중간 운전면허증밖에 없어. 걔가 아저씨가 잘못이야. 강사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야.
그 중간중간에 좀 어느 정도 퇴직할 때 됐다 하면, 그게 너무 고지식한 거야. 저기를 자격증을 땄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좋잖아. 부동산 자격증을 따든지, 머리는 좋잖아. 머리는 좋아해 또. 부동산 자격증을 따든지, 뭐 준비장학증을 따든지 하기 전등체 준비장학증 뭐 힘든 일 못해야 아저씨는. 네, 힘든 일 안 돼. 힘든 일을 못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부동산 자격증을 따졌었는지 아니면 경비나 가셔야 돼. 저도 대학교 나왔고도 뭐 교수도 경비 자격증 경비 가는 세상인데 뭘 그려. 자존심에 또 그거는 또 싫지. 그래도 그냥 마누라 도망 안 갔는 게 좋네. 못 가지 아깝잖아 여태까지. 그래도 뭐 먹고 갈치고 뭐 벌어먹고 벌어놨구만 뭘 그려. 뭘 돈 하고 있어. 뭘 벌어 벌긴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인데. 마누라도 놀지 않잖아. 그니까 둘 다 놀면 어떻게 나는 나 나도. 그러니까 마누라 돈 벌고 있구만. 아저씨가 그러니까 살림해야지 뭐 돈 벌고 있으면 한 사람 뭐 놀고 있으면 한 사람 돈 벌어 저기 살림해야지. 그럼 앞으로 그냥 계속 살림해도 되겠어 나는. 아휴. 살림도 내 마음에 들게 해야지. 그러니까. 똥 닦고 똥 싸고 똥 안 닦은 것처럼 맨날 그렇게 해놓으면서 그죠? 저건 아는 사람 통해서 경비자리 이거 저기 내놓으세요. 그러면 5월 안쪽에는 돼요. 건강은 괜찮겠어요? 건강은 타고나셨어. 자기 몸을 챙기시는 분이야. 아 그래요? 조금만 이상했다면 병원 가시는 분이야. 아시잖아. 때로는 고집 있어도. 몸 관리를 진작 하셨어야지. 할아버지 같아. 몸 관리를 하셨어야지. 몸 관리 좀 하시고요. 경비자리 나오시면 가셔. 앞으로 100살까지 살겠어요? 100살까지, 아이. 100살까지 못 살아 기대하지 마셔. 뭘 100세요! 100살까지 못 살아. 아이, 노예는 편안하게 그냥, 아이고. 근데 사장님. 사장님 사주팔자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저는 영적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이거 내가 이거 기본적으로만 적어놓고 되게 보면 얼굴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3, 4월하고 5월달 안쪽으로 본다는 그런 것도 영적으로 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장님 토카도 100살까지 못 살아. 그리고 사장님은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 여기 간 쪽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여 혈압을 조심하셔야 돼. 사장님 집안은 내력 같다. 혈압 있어. 혈압하고 암 쪽으로 조심하셔야 돼. 집안에 내려 누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네,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 사장님은 집안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 많이 살아봐야 10년이야. 10년에서 15년이야.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뭐 90세, 80세까지 사실 테고 건강관리 못 하시면 그 선이고 그래. 10년, 15년 선이고. 근데 혈압, 머리, 간 쪽으로 유전이라고 그래. 그 관리를 잘 하세요. 지금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뭔 말이요. 마누라 먼저 마누라 앞에 가시는 게 복이요. 아 그래요? 그럼. 아니 또 장가도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아 꿈 깨셔. 올 사람 절대 없어. 올 사람 절대 없어. 꿈 깨. 올해 마누라가 시집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아, 더 치워서요? 응, 그럼 마누라 뭐, 아저씨 일찍 돌아가시면 마누라하고 시집 한번 더 가야지. 여태까지, 이날 평생까지 사장님 했지, 충성하고 살았는데. 응, 충성하고 살았잖아. 아니, 뭐. 근데 아들은 왜 결혼을 안 해, 이렇게? 늦게 할 팔자니까. 가라고는 재촉할 필요 없네, 그냥. 외로워도. 34살이고, 33살이, 33살이에요. 근데 엄마 올해 구설수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이동수가 있다. 엄마 구설 있고 이동수가 엄마 원래가 착해 말 없어. 근데 구설 있고 이동수가 엄마도 빌고 살은 한 팔자예요. 톡하는 게 있어. 김치지 마. 할머니가 우때 할머니가 이렇게 빌고 할머니가 있네. 윤궁으로 저기 막 촛불 네. 우물 있잖아. 우물에서 이렇게 빌든 할머니가 있네. 그 내력이 있네. 근데 원래 엄마는 건강을 타고 났어 사실은. 근데 허리하고 다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시라고 나와. 허리 잘못하면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리 참 잘하셔. 바로 아프면 바로 가시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엄마 괜찮아. 근데 엄마는 묵묵하게 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아줌마들이 좀 씹어댄다.
그게 좀, 그걸 좀 짜증난다. 네. 그죠? 가끔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가끔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네. 그랬을 때는 10원짜리를 3개씩, 양쪽에 10원짜리를 3개씩 신고 댕겨. 그럼 구설 떨어펴. 좋은 방법이죠? 네. 그 돈 안 들어가고. 그거 이렇게 하셔.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일러주잖아. 네. 미리 얘기하기 전에. 저는 얼굴 보고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 드리는 거야. 35. 딸내미 뭘, 이 딸내미 사주도 엄청 센데. 사위가 몇 살이에요? 1살 많아요. 1살 많아? 네. 35. 말띠. 뱀띠네? 뱀띠하고 말띠하고, 언제 결혼했어? 21년도. 투덕투덕 싸울 텐데. 딸내미가 많이 찾기 참다. 어?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딸내미가 참어. 근데 그러다가 살다가, 살다가 몇 년이면 폭발해버려. 그때 폭발해보면 또 사위가 깨긴 거리지. 괜찮나? 그래도, 저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사네. 애기를 조금 일찍, 예정일보다 일찍 나가지고 좀 고생 좀 했어요. 들어온 삼재 고생했구만. 딸내미는 이제 잘 크고 있어. 이제 1년 딸내미는 잘 살겠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 아이고, 속이 깊어, 딸내미가. 근데 나들들 둘이가 이렇게 털털선이가 없어. 엄마 등골 빼먹고 있어. 직장 안 댕겨요? 누가 안 댕기는 거야? 직장 다니다 그냥 장사한다고. 어? 장사한다고 하는데. 누가? 둘 다. 둘 다 장사한다고? 여서 둘이... 지금 새로 뭐 창업을 하니 많이 요새. 그냥 둘이 같이 한다라고? 따로따로. 따로따로 장사한다고? 그 돈 더 어떻게 감당해? 아빠가 능력 있네. 능력 없어요. 근데 이 애기들이 무슨 돈 갖고 장사를 한다는겨? 아니,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조그마하냐, 술집 하는 게 그냥. 근데, 그, 하나가 그냥 그만두고서 다른 거 한다는데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나들은. 지금 사귀는 여자도 있는데, 걔도 둘이 결혼할 건지 말 건지. 그나들 어때? 그나들은 이 올해 운세가 안 좋은데 장사하면 별로 안 좋은데 하던 거는 계속 그나, 하는 그나들이야? 응.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사? 그나들 맥주집 호프집? 네. 여자가 몇 살이요? 한 살 많아요. 누구야? 윤희가. 윤희가 한 살 많다고? 응. 말띠? 응. 말띠하고는 괜찮지. 아니면 동남댕인가? 한 생일이 좀 다른가? 아니야.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네, 여자친구가. 한 살 많아요. 여자친구가 수단이 많네. 수단이 많아요? 응. 이 아들들이 아빠 안 닮았어, 그래도. 아빠 안 닮았네. 아들이? 응. 그래도 고지식한 건 없네. 상냥해요. 응, 상냥하네. 사회 생활을 할 줄은 뭔가는 안 해. 그래도 아들들은 그래도 잘 낳았네, 엄마. 이 작은 아들은 뭐해? 지금 계속 그냥 하다가 그냥 호프집? 똑같이 네, 호프집? 그럼 둘이 하다가 떨어져 나간 거야? 아니요, 따로따로. 가게가 두 개인데 붙어있는 상가 하나는 이제 맥주집하고 걔도 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싸게 나왔으니까 너 직장 다니기 힘드니까 한번 해볼래? 그래서 이제 그거 인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가 생각한 만큼 이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작은 놈이. 올해부터 수술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올해부터 저도... 여기 작은 아들이 대운이 들어와 있거든. 아. 그러면... 근데 큰 아들이 조금 덜 되지. 결혼은 언제 할 것 같아? 계약하려나? 결혼은 내년에, 내년 아니면 내 후년 핸드슬이 나와. 지금 사귀느냐고? 큰 아들. 핸드슬이 나와요. 뭐 우선 뭐 저기 하라 그래. 살으라 그래, 먼저. 먼저 살겠구만, 뭘 그려. 작은 아들은 좀 더 있어가고. 작은 아들은 아직 없는 것 같고, 큰 놈은 여자친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 큰 아들은 하겠어요. 하는데 2, 3년 안쪽으로 하겠는데, 작은 아들이 좀 더 늦게 하겠다. 작은 아들은 좀 늦게 해도 돼.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은 그냥 돈만 벌으라 그래. 건강은 해요? 건강은 해. 아, 건강은 타고났어. 네, 이게 술을 좀 자제를 하면 돼. 네, 그건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술을 항상 자제를 하라 그래. 술 때문에 망신 수가 있고 술 때문에 돈을 잃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술만 자제를 하고 사람만 조심하라 그러시면 돼. 큰아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야. 작은아들은 고집이 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밀고 나가는 성격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 엄마. 근데 사람만 믿지 말라 그러셔. 그러니까 올해는 너무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러세요. 작은 아들이 대운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금 현재에서 지금 가게 그 틀에서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돈은 만지겠어. 아, 그래요? 지들이 기본 음식 장사도 하고 그래서 기본기가 없어서 내가 조금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 1년 됐나요? 1년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지가 생각한 것보다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내놓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길래 엄마 입장에서는 기본이 없으니까 머시매들이랑 칼질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면은 튀김기도 있고 막 그래서 위험해서 신경 쓰였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커가는 게 근데 지금 이 아들이 지금 가게 내놓기는 아까워. 아 그래요? 네, 손님 아마 더 밀어붙일 거예요. 아. 그리고 한 번씩 그 작은 아들 터가 좀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 터가 좀 세. 고사 같은 거 좀 지내주셔야 돼. 그거는. 그러면 장사가 끝발나지. 형보다 더 잘 되지. 그래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면 막걸리를 좀 바깥에다가 막걸리 좀 따로 놓고 저걸 하든지 손님 좀 들어오게 하든지. 그거는 대감터예요. 대검터라 조금 제가 해도 돼요? 하셔도 돼요. 네, 막걸리 따로 놓고 사서 가서 이렇게 좀 해줘도 돼요? 네, 해줘도 돼요. 그럼 엄마 해줘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손님 좀 들어오지. 괜찮아요. 또 물어보실 거 없죠? 저는 이 사람 도망 안 간다니까. 못 가, 가고 싶어도. 근데 이건 더 오래 살 텐데 그 방법이 좀 있을까? 더 오래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 생일 때, 생일 전날, 나이 62개, 10원짜리 바꿔서 생일 전날, 그 자식 11시쯤에 갔다 사거리에서,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사는 데가 사거리 있을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사거리에서 동서남북으로 뿌리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 되게 아팠을 때, 힘들고 아팠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자가 이제 돌아가지. 그럼 명 길어지지. 지금 뭐 먹고 살아, 엄마. 외모를 좀 해. 오래 살려면. 뭐 먹고 살아. 그냥 뭐 하루 일상 벌어서 저기 하셔야지 뭘. 아들들이 돈 벌라고 용돈 안 줘요? 아직은. 하긴 아직까지는. 지들 지들 쓰기 바빠. 뭐 먹고 살아. 여기 엄마가 돈 버는데 뭐 주는 소리 하고 있어. 엄마가 돈 버는 것만 보고. 언니 사람 도망가면 끝이잖아. 아, 도망가지도 않아. 뭘 그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직장만 다니고, 이는 집에서 이제 컴퓨터 조금 만지고 하니까. 제가 주식하지 마세요. 월급 받으면. 주식하지 마시라고. 이제 왜? 자기가 이제 살림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제 가져가지 말라고. 사장님 지금 주식해? 조금. 재미 봤어? 재미 보고 있어요. 사장님 올해 주식 얼른 팔아야 돼. 재미 볼 때. 좀 있으면 주식 탁 떨어져. 나 떨어져도 괜찮거든. 왜? 떨어지면 또 수익 볼게 떨어져.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냥 천만 원 정도 가지고. 근데 주식하지 마세요. 아. 사장님은 꽁돈이 없어. 토끼띠들은. 여기 왜 꽁돈이야 그게? 얼마나 노력해서. 공부한 게 아까운데 그동안에. 내 말대로 주식하지 마시고 다 빼셔. 빼셔서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생활 빼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주식 하락입니다. 떨어집니다, 사장님은. 그 봐, 묵고 살 거 그냥 하고 있네. 근데 딱 보니까 주식 하시는 것 같아. 주식 하지 마세요. 크게는 안 해서 제가 허락해. 아니, 아니요. 나중에 보면 더 크게 하니까 하지 마세요. 주식 하락이 됩니다. 알았죠? 다 빼세요. 지금 저 할 때 빼세요. 그러면, 뭐 경비 같은 일이 들어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비 내가 못 주식 하느냐고 뭐 알아보지도 않잖아. 똑같이기서 못하면 어떻게 주식 경비 같은 걸? 아유 돼요. 주식 다 파셔 얼른 파시고 경비자리 알아보셔. 경비자리 알아보면 경비자리 분명 나오니까. 주식 하느냐고 경비자리도 안 알아보잖아. 편한 것만 하시려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마누라 등골만 빼먹고 있어. 얼른 가셔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